안녕하십니까. 폴카TV입니다. 여기는 오로 주얼리 랩입니다. 오바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로가 스페인어로 네. 골드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크, 똑똑하지 않습니까? 네네. 자, 짠!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저희는 예물 주얼리 네. 전문점이고요. 네. 예, 실제 디자이너분들이 예, 디자인해서 내려오는 이제 퀄리티 있는 커플링들을 많이 하시고 있고요. 네. 요즘 커플링들을 아니 제가 다이아 많이 팔립니까 여쭤봤더니 네네. 요즘 많이 비싼 걸 안 한다고요 사람들이? 왜 그래? 그러니까 반반이고요. 네. 예, 다이아몬드도 이제 의미로 결혼할 때 꼭 하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들만 이제 진행을 하시지 꼭 하고 싶습니다 다이아. 네, 그러신 분들은 하십니다. 그런데 아니신 분들은 이제 크게 다이아에 의미를 안 두시고 증표로 이제 반지 정도로만 좀 이제 스몰 웨딩 쪽 워낙 포커스가 맞춰져서 반지 쪽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네. 보시면 이제 밴드형 이렇게 디자인들이 좀 많이 나가고 있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네네. 제가 내년에 결혼 20주년이에요. 아, 네. 박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남편에게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이 얘기를 꺼냈을까요? 20주년 이제 선물, 네. 선물. 네, 증표. 증표. 20년. 너무 네네. 오래 함께 살지 않았나. 몇 년 사셨나요? 결혼하신 지? 제가 올해 15주년입니다. 15주년? 네. 오, 아직 네. 5년 더 살으십시오. 네, 젊죠. 젊습니다. 어머, 결혼을 늦게 하신 건가요? 저랑 동갑이시잖아요. 저 31에 했었으니까 아~ 그래도 이제 그 당시 때는 친구들 중에 두 번째로 많이 빨리 했던 거였는데 아 그렇구나 중간에 사이트에 없는 얘기는 이제 편집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제 거는 무편집이에요. 그래요? 폴카TV를 못 보셨구나. 예, 아, 네. 무편집입니다. 이제 대표님 하고 싶은 얘기 하십시오. 저희 쪽 좀 유니크한 거 디자인 중에서 손님들이 많이 사는 거 좋아하시는 게 뭐 자개 반지인데 아하 예. 그러니까 꺼내면 저희 조명을 죽어서 항상 네 조명 거울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안에 있을 때는 이쁜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예전에 잘 사는 집 안방 가면 이제 자개장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 자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그때 그 자개는 이제 인공 자개고 네. 네, 천연 자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부의 상징이 예전에 자개다 보니까 네. 이제 한마디로 신랑 신부님 두 분 결혼하셔서 이제 부자 되시라는 의미로 나온 반지 중에 하나고요. 오. 네, 그래서 이제 신랑님 같은 경우는 이제 샴페인 골드에 흑자개가 세팅 들어가 있으시고 신부님은 로즈 핑크 골드에 이제 백자개가 세팅 들어가 있으신데 천연 자개다 보니까 빛이 오묘하게 맞아 투과된다. 백자가이랑 핑크처럼 좀 보이고요. 흑자가이랑 약간 카키처럼 좀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의미는 이제 자개가 또 조개다 보니까 조개가 또 품고 있는 게 진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주는 또 부귀 장수 이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또 두 가지 이제 또 그런 또 부수적인 의미가 있어서 요거를 요즘 저희 매장 쪽에서는 좀 선호하시는 분들 유니크하거나 원하시는 분들 신랑님분들 많이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메인 석도 보시면 이제 트라이앵글 삼각 다이아입니다. 그래서 예, 일반 이제 라운드 다이아가 아니라 예, 삼각형 다이아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지금 현재는 저희 이벤트 진행 중에 있어서 신부님 거는 이제 다이아 무료로 세팅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아가 무료예요? 네네. 그래도 됩니까? 예, 이벤트 기간이라서 공장이랑 같이 오로 네. 오바마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사고 싶으면 어떻게 오면 됩니까? 네, 저희 그 시청역 네. 그 다, 만약에 그 지하철 타고 오신다면 시청역 내리셔서 8번 출구에서 그 몇 발짝? 200m? 예, 200m 좀 안 됩니다. 아... 예, 그래서 200m로 그 오시면 남쪽으로 내려오시면 네. 예, 아르노 팰리스 있고요. 거기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청 앞 아르노 팰리스의 출구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 네네. 1층 바깥에서 잘 보입니다. 네네. 여기 앞에는 닥터 코기 동물정원 이랑 투썸 플레이스 투썸 네. 거기를 찾아서 여기로 쏙 들어오시면 네. 되겠습니다.
주말에 요즘에 손님이 많이 오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말에서 평일날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주말이 토일, 8일인데 그때만 바쁘지 말고 평일에도 바빴으면 그렇죠. 좋겠다. 평일에 한 팀씩이라도 오셨으면 아니, 10팀씩 오라고 그래야지. 10팀 와서 한팀 사느니 그냥 한 팀만 와라. 그리고 지금 현재 네이버에 네. 저희 쳐보시면 이제 쿠폰이 있어서 이제 지금 이벤트 공장이 하고서 20% 쿠폰 다운받아서 오시면 네. 100만 원이면 80만 원입니까? 그렇죠. 네. 20%? 네. 지금 현재 공장이랑 이벤트 하고 있어서 네. 그 쿠폰 링크를 네.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물 100만 원할 사람 80만 원만 준비해서. 그렇죠. 네. 근데 그리고 뭐200 하실 분들은 160. 그러면 더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좋죠. 네. 그냥 쿠폰 그거 없이. 보고 또 오시면 좋으신 거니까. 네. 안올 사람이 올 수도 있으니까. 네네. 우와. 그리고 뭐 보통 요즘 또 네이버 예약 깔끔하게 잘 해주시고 오시는 분들 많으시다고 해서 네이버 그럼 예약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대표님이 항상 계십니까? 그렇죠. 대표님만의 특별한 상담 노하우 싸게 해준다. 저는 일단 제가 이 업계에 지금 제 역사를 상담하시는 들었잖아요. 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제 대표님들이 상담하는 업체가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특히 이제 패션샵 말고 예술샵에서는 이제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장점이 있어서 맞아요. 딜이 돼, 딜이. 상담하시다가 뭐 다른 데도 받으셨던 거, 뭐 상담 받으셨던 거, 뭐 궁금한 거 있어서 뭐 여쭤보시면은 제가 다 답변드리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업계에서 오래되신 분이라서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네네. 또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은 이제 제가 제 손님들 거는 웬만하면 그래도 제가 격주로 서울 공장 올라가서 제작에 참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네네. 100% 제가 다 만들진 않지만 한 50% 정도까지 제가 네. 제 손님들 거 오더 다 받은 체크하러. 거는 체크해서 하다 보니까 꼼꼼하고 퀄리티 있게 책임감 있게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평소에 한번 연습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믿고 좀 감사드리고 그리고 예술샵들은 또 중요한 게 사후 AS인데 저희 손님들 저희 하셨던 분들은 네. 다이아 뭐 부실 빼고는 다이아가 빠졌어. 저 네.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이아 다이아 뭐 부실 떨어지면 다시 해주시나요? 빼고는 예. 그러면 3구 다이아 이상은 힘든데요. 집에서 파서 깬 다음에, 네. 어머, 이거 떨어졌어요. 이거 오는 거야. 네네. 그거 안 해준대요. 네. 다이아는 힘듭니다. 다이아만 제외하시고는 제가 다 구상하고 매일 이쪽은 조금 더 다른 패션샵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공장이 진주가 유명해서 예, 네. 진주 지금 현재 컬렉션 좀 있고요. 네. 예. 연령대가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어르신들이 오셔서 자녀들 거를 요즘에도 막 예물 따라오시나요? 저희 때는 따라다니셨어, 부모님이. 지금은 한 10분 중에 한분팀 정도만 부모님 같이 오시고요. 아, 지금은 두 그래요? 분만 오신다는 예전엔 다 같이 갔어, 금방을. 그렇죠. 예. 그죠? 무슨 당 네네, 이런데 맞습니다. 예. 따라와가지고. 그래서 그때 했던 예물들은 좀 데일리로 끼시기 힘들어서 그냥 놓고 묵혀놓는 게 다녀. 많았었고 쌍가락지 막큰거 누런 거 그렇죠. 예, 이렇게 맞습니다. 있어요 우리 집에. 안 하고 못 하고 다녀. 하지만 요즘 신랑부모님들이 본인이 뛰시려는 걸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들이 결정하고 부모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아니면 현장에서 영상통화로 본인 보여주신다든지 해서 아하. 그래도 보여주네요. 그냥 엄마는 신경 꺼. 우리가 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뭐 예전에는 거의 신랑님들이 신부님 원하는 거 100% 그냥 했다면 요즘은 또 신랑님들도 내거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그런 신랑 스타일. 부분들이 나는 이 반지가 좋아. 이랬었어요. 그래서 크로스 반지들이 많이 생겨서 요즘 완전 똑같은 반지보다는 약간 비슷한 형태 반지들을 두분 하신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도 많이 맞아, 하신다고 맞아. 저희 때도 똑같은 걸 하긴 했는데, 왜 여자들은 공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막
블링블링 하는 거 하고 싶은데 남자는 또 그런 거 못하니까 밴드 형 일자로 한다고. 네. 그래서 그거 갖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네네. 제가 골랐던 거는 막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네, 똥똥한 거 이런 거 이런 거 좋잖아 그랬더니 아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하고 다니냐고 막. 이런 식으로도 하는 거죠. 이런 예, 스타일이었나 보다. 커플링이 되는 거죠. 맞아 맞아 맞아. 예, 이렇게 네. 예약으로 그냥 해도 되고요. 맞아 맞아. 신랑님은 그냥 요반지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네. 이런 거에 살짝 선 있는 거 이런 네네. 거 그랬었어요. 보통 제작 기간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되시다 보니까 미리미리 네,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요즘은 예식 날짜보다는 촬영 날짜에 그 아, 받으셔서 네. 스튜디오 촬영할 때 끼고 네, 찍으시려고 하다 보니까 아, 네, 촬영 날짜 때 많이 오십니다. 네. 아, 촬영 날짜 기준으로 그러면 3, 4월에 웨딩이 많으니까 지금 엄청 많이 팔렸겠네요. 평일에도 많이 왔으면 좋겠대잖아요. 네, 접수하고 싶구나. 아직 계정은 코로나가 안 풀렸나 봐요. 와 어쨌든 아 지금 이제 비어 있는 부분들은 신하신분들이 좀 대여해 가실 겁니다. 아 어 대여도 됩니까? 예 그러니까 대여는 예식이 아직 안 나와서 준비하려고 예, 어, 어. 예식이 좀 왔다가 촬영 때가 바로 내일이나 모레인데 아. 필요하시면은 대여 대드립니다 제가. 가져와서 안 갖고 오면 어떡해요? 아 계약서 다 썼기 때문에 예. 믿고 사는 사회군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비싼 거 어떤 거가 있습니까? 가격이 제일 높은 편이다. 커플링은 아까 보여드렸던 네, 자개 가 제일 높고요. 아유, 네. 그거 사달라고 하랬더니 비싸구만. 네네. 그리고 조만간 자개가 또 나올 거고요. 뭐 뭐니 뭐니 해도 당연히 캐럿 반지가 다이아 제일 비싸겠죠. 네. 다이아 반지. 이런 네. 건 얼마 정도 합니까? 근데 요즘 또 캐럿도 다이아몬드 금액이 많이 디스카운트 돼서 한 10년 전쯤만 해도 캐럿이 보통 1,000만 원이었으면 지금은 한 500 정도부터 가능하십니다. 어머 그래요? 예. 500만 원 들고 오십시오 여러분. 네 그래서 환영합니다. 어떤 분들을 제일 환영합니까? 금값은 많이 좀 올라갔는데 네. 다이아몬드 금액은 좀 많이 내려갔구나. 떨어졌습니다 살짝.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당연히 친한 신부님들이 일단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기억하시는 분들은 마이댐 주얼리 하면 다 많이 아시거든요. 마이댐 주얼리. 예, 그래서 마이댐 주얼리 전선으로 오바마인데 저는 이제 원광대 치과병원 1층에 있었고요. 지금은 거기에 뭐가 있나요? 고속? 거기에 지금 골프샵이 들어왔어요. 골프샵. 거기 가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예. 아르누브 팰리스 1층. 마이댐 수술은 지금 다 저희로 다 나오고 있고요. 다 연결해놔서. 네. 요런, 아이고, 이거, 배터리가.